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마오천자문에는 감격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을 쏟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대로 마오천자문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혼세마왕의 습격을 받고 크게 다친 부두목. 손오공은 부두목을 살리기 위해 지옥과 용궁을 오가며 가진 노력을 하지만 결국 부두목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손오공은 부두목을 묻어준 뒤 며칠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작별 인사를 합니다. 손오공의 뒷모습에서 가족 같은 부두목을 잃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소밍은 마법천자문을 소원의 돌로 오해하고 삼장의 마법천자문을 훔쳐 붉은 눈 절벽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일을 벌인 이유가 소밍의 아빠 니프를 되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곧 서커스 단원들이 찾아와 마법천자문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밍은 황급히 마법천자문에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간절한 소밍의 모습에 마음이 아픈 단장. 단장은 소밍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일부러 혼을 내고 소밍은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만날 수 없는 아빠를 향한 그리움이 석양 위로 절절하게 그려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3위부터는 천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손오공이 대마왕에게 악몽의 낙인이 찍혀 깊은 잠에 빠지자 샤오는 삼장과 함께 손오공의 꿈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대마왕에 맞서는 천세태자와 그를 쫓아온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샤오는 천세태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대마왕의 마기 마 마법에 대신 걸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혼세마왕이 오빠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게 자신을 위한 천세태자의 희생이었음을 알고 샤오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열하고 맙니다. 두 남매의 비극에 독자들도 따라 오열하게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강가에서 천세태자가 검은 마왕을 구축하며 걸어옵니다. 천세태자는 아버지 검은 마왕을 살릴 거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은 마왕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미안함과 염려, 당부의 말과 함께 힘을 천세태자에게 물려주고 사라지고 맙니다.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천세태자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1위를 소개할 차례군요. 모두 눈물주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불멸대왕이 흑화된 자비왕후라는 비밀이 밝혀진 후 검은마왕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불멸대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불멸대왕은 사라지고 자비왕후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비왕후는 천세태자에게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그를 자신의 품으로 부릅니다. 이들의 긴 이별의 시간을 보여주듯 천세태자는 헤어졌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자비왕후의 품에 안기죠. 그리고 자비왕후는 조용히 빛으로 사라집니다. 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슬픈 다섯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주인공들이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